오늘 자녀 기도법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신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신을 이제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어떤 신을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이제 신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기도는 부모님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잖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그 연령대마다 마땅히 좀 되어야 될 일들이 계속 끝없이 늘어져 있으니까 이게 사실상 뭐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도한다기보다도 그냥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어떤 신에게 내 자녀를 위해서 평생 공을 들여놓을 것인가. 이거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신에게 평생 공을 들여놓으면 그 자녀에게 반드시 혜택이 가거든요. 그건 제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없이 확인해온 바입니다. 그래서 신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정하는 거는 이제 자기 자유인데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한 분을 선정한다. 이 보면은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부처님들, 신들이 계시니까 이거 뭐 정각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자녀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다가 하나 얻어 걸리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분을 선정해서 평생 공을 들여주는 것이 제일 혜택이 크고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살면서 이게 부모가 그 기도하는 사항 이외에 많은 고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신의 도움을 받게 하려면 한 분에게 꾸준히 공을 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중도에 바꾸면 안 됩니다. 몇년 동안 어떤 신에게 기도했는데 아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아이 다른 신에게 해보자.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시는 신들은 큰 신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공덕이 좀 쌓여야 가피가 발휘가 되거든요. 물론 당장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뭐좀 기도했는데 안 됐더라. 그래서 저 신으로 바꾸자. 뭐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신, 저 신, 욕심내면 안 돼요. 신에게 욕심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어떤 신을 선택해서 내 자녀를 위해 평생 공을 들여놓을 것인지 생각을 할때그 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수록 그 신과 빨리 이어지고 깊이 이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 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 역사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수에서부터 조왕의서까지 대표적인 신과 부처님들을 한분한분 자세하게 강의까지 통해 가지고 알려놓았으니까 내가 어떤 신을 선정했다고 했을 때그 신에 대해서 반드시 그 서의 강의 내용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시고 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신을 선택했다고 할때 다음 날부터 당장 뭐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너나 언제 봤냐?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신과 내가 좀 친해지면서 그 신을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내 마음속에 딱 이렇게 들여놔야 됩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밖에 있는 불상이나 신의 모습만 보고 기도해서는 부족해요. 반드시 내 마음에 딱 품어놓고 모셔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지요. 그래서 다급하게 갑자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 할때 이게 워낙 그 종교도 다양하고 평소에 늘 기도하던 분들이 있고 무신론의 분들이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어 가지고 제가 이분들을 통괄해서 최대한 공통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세하게 하려면 3박 4일은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목적 내용에 따라서 또 신을 이렇게 선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개괄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첫째, 본인이 평소에 기도를 해오던 분이라면은 그 기도를 해오던 신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친숙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신이 없다 그럴 때는 두 번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기도하던 신이 있을 거예요. 어느 집안이든. 그러면 그 신이 어떤 분인 줄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윗대 기도해 놓았던 공덕까지 이렇게 내 자녀에게 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칠성님께 늘 기도를 했다더라. 그러면 내가 칠성님께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기도를 해오던 신에게 기도를 한다. 그 다음 기도를 안 하고 무신론으로 지내던 분들은 자녀 수능 기도나 뭐 이런 시기에 근처에 있는 교회나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하지만은 이렇게 해보세요. 절에 한가할 때 가셔가지고 정각마다 들어가서 절을 올리고 정각마다 이렇게 모셔놓은 부처님 신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의 평생을 어떤 분에게 이게 공을 드리면 좋을까 그렇게 화두를 가지고 정각마다 들어가서 참배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내가 확 끌리는 신이 있을 겁니다. 눈에 확 들어오거나 아 내가 이분에게 내 아들 기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나 그거는 이게 막 당장 절에 가가지고 막 그 부처님 상을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앞에서 명상을 하면서 그 화두를 가지고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선정하면 돼요. 한 반나절이면 될 거예요. 뭐 절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한가로이 어떤 분에게 내 자녀를 위해 공을 들여줄까 하는 이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절 앞마당을 거닐면서 정각에 들어가 각 신들을 보고 기도를 절을 하면서 끌리는 신에게 시작하면 된다. 그 다음에 아유 그래도 모르겠다 안 떠오른다 그러면은 화엄성중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들이 잔뜩 모여 계시니까 기도하면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나서 주세요. 화엄성중님 신들의 세계에 오히려 공을 드리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 화엄성중님께 기도해도 되고 그리고 천년 고목 같은 제가 기도 다녀보면 목신이나 이런 큰 바위 이런 곳에 공을 드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신이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해불 같은 곳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기도를 꾸준히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조상님께 기도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주로 이제 무속을 통해서 하지요. 근데 막연히 조상님을 찾지 마시고 역대 조상님 가운데 우리 아들을 좀 도와줄 분을 구체적으로 정해가지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좋아요. 어느 집이나 보면은 조상님들 중에 대학자도 계실 거고 그죠? 그 대학자분들 보면 후손의 학업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그런 경력을 좀 가졌던 그런 조상님을 구체적으로 청해서 공을 들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신에게 기도할 건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그 주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산에 천년고찰 같은 데 있으면은 그 산에 산신에게 기도를 하면 무난해요. 이 산신은 이게 뭐 시험 학업 같은 거 잘 도와주시니까 특히 옛날에 그 뭐 절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 많이 하던 그런 절이 있다. 그거는 뭐 자녀 학업기도 그 산신이 도와주시는 산신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 근처면은 아 용왕신이 좋고 그리고 일반 불자라면 뭐 관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 약사열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문수 보살님, 보현 보살님 뭐 많잖아요. 그 중에 이분들에 대해서 쭉 알아가다 보면은 우리 아들을 보면은 어떤 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아들에게 큰 도움이 오겠다. 뭐 이렇게 좀 매치되는 이런 분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선정을 한 다음에요. 뭐 내가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그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